그 호랑이 옷을 입고 싶다네. 호랑이 그런 해야 될 인자. 맞네. 응. 나비 자수 말고 호랑이 자수를. 그렇게 호랑이 자수를. 팔에다 이렇게. 그렇지. 그럼 너무 무섭잖아. 문신처럼 이렇게 하고 등에도 이렇게 막. 잔청력 100%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디에 누구신가요? 네,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저도 반갑습니다. 네, 목소리가 이제 사실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돌아오는 느낌인데. 많이 좋아졌다, 그래도. 이제 이 목소리에도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. 나는 내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면 담배 피운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원래 목소리가 이러니까. 흑호랑이 옷을 입고 싶잖아요. 호랑이 그런 해야 돼 인자. 맞네. 나비 자수 말고 호랑이 자수를 한다. 그렇게 호랑이 자수를. 팔에다 이렇게. 그렇지. 그럼 너무 무섭잖아. 문신처럼 이렇게 하고 등에도 이렇게 막. 잔청력 100%. 일단 너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고요 선생님. 자, 오늘은 73회. 네. 운기가 괜찮다. 73회 운기가 괜찮다 할 수 있는 띠. 용띠 짓띠. 용띠하고 짓띠. 한번 보자. 근데 한번 보자. 용띠 짓띠. 꽉 생각나서 내가 용띠 짓띠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. 맞기는 맞는가 보다 용띠 짓띠가. 지금 용띠들은 구슬 관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구슬 관제가 이달보다 다음 달 낫고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낫고 그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낫고 올해만 잘 지넘어가면 내년에는 참 좋아. 삼재라도 복삼재가 들어오니까. 근데 역시 지띠도 마찬가지다. 근데 지띠는 올해 누울 삼재라도 문수꾼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문수 소문수라도 잘 잡아서 응용하면 정말로 돈을 벌일 수 있는 게 지띠다. 그런데 번호로 보면 뭐 2번이나 3번이나 4번 요렇게 앞번호로 2번이나 3번이나 지띠들은 문수가 들어오고 용띠들은 좀 시끄러울 일이 있어도 이달보다 다음달 다음달보다 그 다음달 그러고 나면 내년에는 성조운부터 대운이 들어오거든 삼재라도 그래서 많이 좋은 일 또 60살 용띠들은 더욱더 내년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용띠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073회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근데 1073회를 내가 불러야 되는데 내가 이 지저분하게 어지럽게 이래가 되겠네 한번 우리 할아버님한테 물어봐야지 로또 번호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 번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셔서 로또 번호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매매 문제 등등을 호랑이 보살한테 의논하셔도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5번, 13번, 22번, 24번, 29번, 35번 이렇게 하면 딱 번호가 정말로 좋은 번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뒤쪽에는 앞줄의 번호만 할아버지가 앞줄 번호를 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 보니 앞줄 번호가 있어 좋을 번호가 있을 것 같아 지띠 용띠 분들 힘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. 네.